오늘은 프리렌과 힌멜, 이 둘의 관계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학도가 말아주는 장송의 프리렌, 힌멜과 프리렌의 관계편, 지금 시작합니다. 둘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 우선 전제해야 할 키워드 두 개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 둘 사이에 가장 뚜렷한 감정인 사랑. 두 번째는 프리렌의 주제 그 자체이기도 한 이해입니다. 1화 가장 처음, 그들의 대화에서부터 보이는 특징입니다. 힌멜의 샷엔 프리렌이 걸쳐 나와 그의 시선은 프리렌이 걸쳐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이에 대답하는 프리렌의 샷엔 단지 그녀가 보는 책, 힌멜이나 다른 이들은 지워져 있는 푸른 하늘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샷에서 마치 힌멜만이 프리렌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또한 대사를 통해 힌멜은 프리렌의 시점에서 그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화법을 사용하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적어도 이들은 이때까지는 분명 짝사랑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프리렌도 이들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힌멜과는 다르게 프리렌은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50년 후 프리렌은 힌멜을 보고 싶어서가 아닌 암흑룡의 재료로 인해 떠올려서 그를 찾아갑니다. 묘하게 목소리는 늘지 않았지만 어느덧 세월의 풍파를 맞은 힌멜이 그녀를 맞이하죠. 그리고 암흑룡의 뿔을 보관하는 힌멜의 대사와 모습에서 또 한 번 그가 프리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암시합니다. 젊었던 여행 당시의 모습을 동상으로, 그리고 유리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늙은 힌멜의 모습을 대비시켜 어쩌면 엘프와 함께 늙지 않고 살아가고 싶었던 그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신에서 그를 프레임 안에 가둬 그의 답답함을 암시합니다. 이는 유리의 모습이 비추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또한 그의 집은 대부분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옛 동료들과 재회하는 시점에서의 배경은 한없이 자유로워집니다. 이후 그를 둘러싼 배경은 변화합니다. 틀에 박힌 사각형들이 아닌 확 트인 하늘과 사각형과 대비되는 둥근 다리, 흙과 나무라는 자연의 이미지로서 그의 심정을 비유합니다. 이후 그는 삶에서 떠나간 모습으로 장미에 담겨 클로즈업 됩니다. 그러나 샷은 관의 테두리를 포함하지 않은 채 그는 어떤 프레임에도 갇혀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이후부턴 프리렌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을 살아가는 엘프인 그녀에게 익숙했던 그리고 다양했던 이별은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후유증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이별들과 마찬가지로 후회라는 감정을 내밀어 주었죠. 그리고 이 애니는 그런 프리렌을 푸른 하늘과 동료들 한가운데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녀에게 슬프고 사무친 감정을 전달받았지만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이후 하이터와의 대화. 갇혀있던 힌멜과 다르게 오히려 프리렌이 프레임에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여주는 프레임과 대비되는 열려있는 하늘과 함께 프리렌의 결심이자 후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키워드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힌멜을 계기로 마법을 수집하던 그녀의 여행은 다시 한번 힌멜을 계기로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여행으로 변해갑니다. 이후 우리는 그녀의 여행을 따라가며 다양한 기승전결을 함께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결국 한 화마다 담겨있는 그녀가 가진 힌멜에 대한 기억, 또 그것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힌멜이라는 인간이 프리렌이라는 엘프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릴에는 이제는 전할 수 없는 말들과 뒤늦게 깨달아가는 감정들을 속에 넣어둔 채 그를 추억하는 여행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프릴엔의 여행에 그녀의 길고도 긴 장송곡을 더욱 몰입해서 바라보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